미스터 피팽이. 이모! 방구 이모! 하늘색 한 장, 흰색 두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. 미스터 피의 모자랑 리본. 리본. 빨강색 이만한 크기 한 장, 미스터 피의 모자, 그 다음에 머리,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가장 중요한 본체를 만들게요. 본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접기 두 번, 세모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. 네모접기 두 번 펴서 돌려서 네모접기 펴서 돌려서 세모접기 펴서 또 세모접기 다음에 펴가지고 뾰족한 모서리를 가운데로 가져올게요. 세모접기 4개 세모 4개를 접어주세요. 또 한 번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올게요. 세모 4개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 이 위에 위에 부분 세모를 바깥으로 이렇게 뺄 건데 이렇게 한 1cm가 약간 안 됐어요.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고 여기 여기 세 군데 세모를 빼주는 거예요. 위에랑 양옆 그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간격을 빼주면 돼요. 이쪽도 이렇게 위, 양옆 세모를 뺐으면 여기 이 부분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여기도 세모 접기. 미스터 피의 머리. 그 다음에 얘를 잠깐 펴주고 이 밑에는 이 밑에 세모는 안쪽으로 반을 접을 거예요.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 세모를 접어주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세모 이쪽도 세모 세모 세모를 접고 다시 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양옆 이 양옆을 세모의 끝이 이쪽으로 오게 접어주고 이쪽도 안쪽으로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방금 접은 작은 세모 안쪽으로 또 한 번 반으로 세모 얘도 이렇게 펴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
조그만 세모. 본체는 다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다 두고 중간에 프레임을 접을게요. 프레임은 흰색이잖아요. 프레임은 항상 접는 거랑 똑같이 세모접기 두 번을 접을게요. 펴서 돌려서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니까 빨리 접어볼게요.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 4개를 접을게요. 가운데 프레임을 만드는 중이에요. 프레임이니까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세모를 접을게요. 4개. 프레임이니까 또 한 번 돌려줄게요.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올게요. 세모 4개.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.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가지고 세모를 네 군데 다 접어주세요. 쉽죠? 프레임 완성. 그 다음에 팽이의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. 흰색 앞뒤 흰색 손잡이는 세모 두 번을 접을게요. 세모 한 번 펴서 돌려서 세모 두 번. 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. 그때 방구이모는 손잡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간격을 주었어요. 간격을 주고 접을게요. 이렇게 떨어졌어요, 사이가. 얘도 간격을 줄게요. 이렇게 전부 X표의 네 군데에 간격이 조금 있어요. 또 이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. 방구이모는 또 조금 간격을 주었어요. 네 군데를 다 접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 간격이 보이죠? 또 한 번 세모를 네 번 접을게요. 둘, 셋, 넷. 이렇게 접었으면 이 접은 그 상태로 세모를 두 번 접을게요. 산 모양으로 세모 한 번 펴서 돌려서 또 세모. 세모를 접어주고 펴서 이렇게 들어서 이제 반대 방향 뒤쪽으로 네모를 접을게요. 펴서 또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또 네모.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접힌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그럼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핸들이 만들어져요.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본체랑 결합을 시킬게요. 미스터 피 본체.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안에 네모 모양이잖아요.
네모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조금 돌려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미스터 P의 얘가 삼각형 뾰족하니까 얘도 우회가 뾰족하게 해서 네 군데 다 그냥 통째로 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. 그때 밑에 부분만 이 본체에 하늘색 세모를 이 프레임의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요. 안쪽으로 세모를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, 그 다음에 이 옆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 세모로 접었잖아요. 이 세모를 이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위에 두 군데 세모를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냥 접혀있던 그대로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접혀있던 선에 딱 작은 세모를 이렇게 여기 세 군데는 지금 다 똑같이 생겼어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이제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. 모자는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을 반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. 네모로 한번 접고 세모로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펴서 지금 접힌 선 딱 맞춰서 중간에 세모 이렇게 접었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쪽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쪽을 모자 윗부분으로 하고 싶어요. 이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쪽을 이렇게 세모를 접고 이렇게 돌려주세요. 돌렸으면 이 위에 네모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펴주세요. 좀 이렇게 쭉 펴서 하나, 둘, 셋, 두 번째 칸을 반으로 접어줄게요. 반으로 접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모자 완성. 리본을 접어볼게요. 리본은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위에 밑에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된 쪽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선 맞춰서 세모 이 선에 맞춰서 집처럼 또 이렇게 세모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껴주세요. 이렇게 제낄 때 그냥 리본 나비 넥타이 리본 모양이 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럼 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
여기다가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 접은 거예요. 완성. 그러면은 본체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꽂고 모자를 이렇게 꽂아줘요. 그 다음에 리본을 여기 이 세모 이 세모를 여기 리본에 빨간색 말고 이 리본에 이 뒤쪽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여기 이 중간 하얀색 프레임 밑으로 넣는데 살짝 안 맞아요. 안 맞아도 괜찮아요. 살짝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럼 괜찮아요.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가위로 잘라볼게요. 어떻게 자르냐면 이 부위를 사용할 거예요. 그대로 이 부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위로 네모를 하나 오리에 우리의 발바닥 모양처럼 생겼네요. 그 다음에 풀로 붙여줄게요. 풀로 여기 V자 이 끝에만 살짝 끝에만 풀을 붙여서 이 흰색 여기 흰색 프레임 근처에다가 붙일게요. 그리고 방구이는 이 모자도 그냥 살짝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 모자도 살짝 뾰족한 부분에 붙여 놓을게요. 풀을 붙여서 여기다 놓고 풀을 살짝 붙일게요. 그 다음에 손잡이 나와라. 뿅. 이 사이에다가 천천히 찢어지지 않게 네모나게 잘 넣어주면 돼요. 여기는 이렇게 서도 돼요. 짠! 완성! 완성!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!